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지금 속초 지방에는 양간지풍이라고 해갖고요, 태풍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차창 밖으로 지나가면서 담배 꽁초 같은 거 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산불이 나면 진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담배는 차 안에서 소멸하도록 하십시오. 차창 밖으로 던지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안에서 지금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요, 나무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좌우로 1m 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요 솔잎이 달린 나무들은 많이 흔들리는데요, 2019년도 4월 달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여기는 나무들이, 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 불에 탄 나무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가다 부러지고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부러지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등산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한번 상황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요 신발은 안에 있던 건데 바람에 날려서 여기 날라와 있네요. 갑자기 날라와 있고요. 50원 농작물도 바람에 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모래바람이, 바람에 모래가 막 날려오고 있죠. 자, 지붕 위로 보시면, 자, 나무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엄청나다. 아, 이게 지금 여기 위에 토목공사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요, 모래가 날려가지고, 자, 보시면 모래가 막 날립니다. 바람이 부는 정면을 보면 얼굴에 모래가 날라서 여기 무릎보다가 삭해 나가지고요, 깔끔하게 돼 있었는데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모래가 쌓여있네요. 자, 이쪽으로 모래가 하나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바람을 지금 마주보고 가고 있는데 얼굴이 엄청 따갑습니다. 모래가 날라서 얼굴을 때리네요. 바람이 좀 약할 때가 있고요, 세게 되는 게 바람이 세게
엄청 날려서 모래가 날려 집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보고 있는 정면으로만 네, 불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도 공사가 하는데 와, 항상 막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고 있네요. 개발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고요. 개발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래들이 도저히 바람 부는 방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따갑고 모래가 얼굴에 부딪혀갖고 예, 따가워서 방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은 낚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 모래가 날려가는 거 도로 위에 보이시죠? 자, 모래 먼지가 날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낚시를 하실 수 없으니까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